내 이름은 이승윤. 탐험 가죠. 사람들은 저를 아주 다양한 이... 사람들은 저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헬스보이, 자연인, 그리고 팔색조까지. 워낙 매력이 넘치다 보니 당연히 이름도 많아진 거죠. 아유, 매력 덩어리. 아이고, 어떡해. 이 식물의 세계에도 저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아름다움으로 무장한 팔색조 매력, 함박꽃 나무입니다. 흰색의 꽃이 함지방만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함박꽃 나무.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지만 주로 산골짜기 숲속에서 자생하며 습기가 적당하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반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추위에 강한 함박꽃 나무는 산에서 나는 목련이라는 뜻의 산목련이라고도 불립니다. 함박꽃 나무는 꽃이 피기 전에 잎이 먼저 나는데요. 어긋나게 붙은 달걀형 잎은 윗면은 불빛이지만 뒷면은 회녹색입니다. 잎의 색깔마저도 다채롭네요. 마치 저처럼요. 아, 다채로워. 줄기는 약 7m 정도까지 자라는데 원줄기와 함께 다른 줄기가 군생하는 모양새입니다. 5월에서 6월이 되면 6개에서 9개의 꽃잎이 붙어있는 꽃이 핍니다. 노란색 암술에 붉은 빛깔의 수술을 가진 직경 7에서 10cm의 하얀색 꽃이 함지박 피어오르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이 지고 9월에서 10월이 되면 함박꽃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둥글 납작한 모양의 붉은 이 열매는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순백의 꽃을 하늘에서 온 천사에 비유한 함박꽃 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천녀화입니다. 천사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함박꽃은 위를 향하지 않고 옆 또는 아래를 향해 수줍은 모양새로 피는데요. 이 모양새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함박꽃 나무 꽃의 꽃말은 바로 수줍음입니다. 북한에서는 함박꽃 나무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나무에서 피는 난초라는 뜻의 목란이라는 이름인데요. 너무나도 향긋한 난초향을 지닌 함박꽃 나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1991년 북한의 국화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그 후 각종 훈장과 화폐 등에 이렇게 우표도 있고요. 이 함박꽃 나무의 무늬를 새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함박꽃 나무의 꽃은 과연 아름답기만 한 것일까요? 함박꽃 나무의 꽃은 생화인 상태에서 건조시킨 뒤 꽃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향긋한 향과 함께 피어오르는 우아한 꽃봉오리까지 음미할 수 있는데요. 아, 정말 좋네요. 비염과 기관지에 좋아 환절기에는 이만한 보약이 없습니다. 또한 함박꽃 나무는 화장품을 만들 때에도 사용되는데요. 함박꽃 나무의 꽃잎 추출물은 살결을 희고 곱게 만드는 효능이 있어 스킨이나 크림 등의 미백 화장품 원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태와 기품 있는 향으로 눈과 코를 즐겁게 하고 차로 마시면 입까지 행복해지는 함박꽃 나무.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나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는 것일 겁니다. 오늘 주변을 한번 살펴본다면 멀지 않은 곳에서 함박꽃 나무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